스타파의 심층분석. 예, 한 3일 푹 쉬었습니다. 3일 푹 쉬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중요한 거는 잠도 많이 자고, 그랬더니, 예, 문자가 한 200개 와 있어요. 타파님 왜 방송 안 하세요? 카톡, 예, 모르는 카톡들, 타파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예, 굉장히, 우리 역시, 우리 개군단, 예, 개총수 요즘 안 보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갖고, 무슨 일 있으세요? 해갖고, 엄청난, 예, 피부가 좋아졌잖아.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피곤하면, 그냥, 잠이 보약이야. 다음 주부터 또 싸워야 되잖아.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 저희 시사타파 TV는 뭘할 거냐면요. 이제 지역구 후보에 나왔는데, 그쵸? 지역구 후보로 나왔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 모셔갖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공천 받아갖고, 공천 받아갖고 열심히 싸우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불러갖고,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4.15 총선 때까지는, 비상이라서, 여러분들 4.15 총선부터, 4.15 총선까지는, 이제 지역구 후보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갖고 이길 수 있게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후보들이 그래서 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만 보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나 보고 전화하고 니네 그 후보 참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싸움을 해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동작구에 사는 친구 있나 알아본 다음에 동작구에다가 전화해서 야, 그 요번에 그 이수진 판사 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홍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비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비례 다 먹어봐야 47석이야. 그거 다 먹을 수도 없잖아. 퍼센테이지로 나눠 먹는 거. 비례 지금 그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 지역구는 100표 때문에 우리가 외구들한테 정당을 뺏길 수도 있고 정당 의석수를 뺏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간단하잖아. 지역도 더불어, 비례도 더불어. 얼마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 많은 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유권자가 3,500만 명이에요. 그렇죠? 유권자가 3,500만 명인데 거기서 이제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만 투표를 한 1,700만 정도가 투표를 할 겁니다. 그렇죠? 더불어 시민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불어 시민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 공천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더불어 시민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불어라는 말이 붙었고, 당 로고가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색깔로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말이 있으면, 평생 민주당만 찍었던 사람들은 딱 와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면서 더불어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 아무리 해봐야 100만도 안 돼요. 유튜브 아무리 해봐야 100만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역구 선거가 사표가 나지 않도록, 그렇죠? 지역구 선거가 사표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는 열린민주당 얘기는 금지다. 나만 할수 있다. 열린민주당 얘기는 금지다. 바로바로 다 차단이다. 왜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댓글들을 여기저기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실시간 방송들의 댓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선거가 사실상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4.15 총선이 심판이었죠. 외구들의 심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어떻게 보면 민주 시민들이 벼르고 벼르고 벼르었던 선거가 바로 4.15 총선이에요. 그쵸? 우리가 엄청나게 벼르던 선거가 4.15 총선이라고. 근데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선거가 얘네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 갈라치기 애들도 한계가 있더라고. 뭐냐면, 이 선거가
지역구를 가면 비례대표 선거 안에서는 갈라치기가 가능해요, 지금. 그렇죠? 비례대표 얘기만 하면 바로 싸움 나요. 갈라치기가 가능한데 지역구로 나가면 갈라치기가 안 돼. 그렇지? 뭔 말인지 알죠? 비례대표 선거 얘기를 하면 갈라치기가 가능하면서 싸움이 되는데 지역구로 나가 보면 바로 이 갈라치기가 모든 게또 화력이 집중돼. 그래서 갈라치기가 안 돼요. 어떤 제가 왜 여러분들 절대 우리 방송에서는 열린민주당 욕도 하지 말고 아무 할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 방송에서 열린민주당을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제2의 이재명 사태가 나와요. 내가 느낌이 제 촉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촉은 그래도 틀린 적이 없는데 아 옛날에 뭐 찐무더니 찐무더니 그러면서 그때 엄청난 지지층 갈등이 있었거든. 내가 딱 보니까 이 새끼들이 제2의 갈라치기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게 다시 제2의 이재명 사태가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멈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여기서 멈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 이 선거는 비례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라서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지지층들이 이제는 지역구를 바라봐야 돼요. 알겠죠? 지역구를 바라봐야 된다. 더 이상 비례에 신경 쓰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대선이 넘어가요, 대선이. 딱 보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사 문제 갖고 엄청난 민주 진영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이 있으면서도 아직 그 응어리가 합쳐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근데 또 나눠져 있는 상태 안에서 여기가 또 갈라치기 당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또 갈라진 거. 한번 민주 진영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번 큰 홍역을 앓고 갈라치기를 당했어. 갈라치기를 당했는데 또 여기 안에서 또 갈라치기가 들어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갈라치기 당하지 마셔라. 아이고 우이종 대표님 오셨네. 어유 우이종 대표님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우이종 대표님 진짜 빙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예 우리 이 우이종 대표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기 시민을 위하여 당원 여러분들 많죠? 예, 여러분들 더불어 시민당 대표님 오셨네. 예, 저야 뭐 당원도 아니니까. 저야 뭐 당원도 아니지만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렇게 헌신하고 민주주의형 표로가 한 군데로 집중될 수 있게, 응? 근데 좀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들이 왜 파고들었냐?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타켓은 개국본이에요. 왜 타켓이 개국본이냐? 대선 총선을 앞두고 개국본에 힘을 죽여놔야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그다음에 언론 개혁이 나오 총선 이후에 본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으로 개국본이라는 개혁국민운동본부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개국본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을 엮어갖고 4.15 총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엄청난 위험한 갈라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응? 갈라치기가 들어와서 이거는 왜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 제2의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 사태가 될수 있다.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를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지역도 더불어. 비례도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당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요. 더불어 시민당은 정말로 가족이죠.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은 가족이에요. 왜?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이 이동하니까. 가족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했던 비례 후보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하니까 여긴 가족관계예요. 그런데 아니 가족들이 잘못하다가 분열되면
진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될 의원들이 떨어질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자칭 친구를 도울 리가 있어요? 도울 필요가 있어요? 응? 단순하게 생각해. 가족이 먼저예요? 친구가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린민주당의 분들도 나중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시는 분들 맞죠. 맞는데, 가족부터 챙기고 나서 친구를 돌아봐야죠. 응?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볼 수도 있는데 표를 집중시키지 안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 스타타파티비 가족분들은 앞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진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지역도 더불어. 비례도 더불어.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열심히 싸우면 그냥 친구들도 화이팅 해주면 돼. 어? 말도 안 되는 논리네요. 뭐내 말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무엇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민주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민주당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요. 어? 민주당이 안에서부터 일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힘이 있는 정당이 돼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인데 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을 느끼냐고요? 우리 할 일만 하자고. 알겠죠? 지역도 더불어. 비례도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당으로. 끝. 끝. 우리의 싸움은 4.15 총선 한일전. 지금부터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들, 비례에 신경 끄세요. 그냥 표 보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찍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 민주진영 분들 이제 비례에 신경 끄시고 무조건 4.15 총선에 외구들과 싸울 생각하세요. 지역구에 신경 쓰세요. 어? 그냥 지역구만 보세요. 지역구. 자기 지역구에 외구와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누가 싸우나만 보세요. 어? 그럼 싸울 일이 없어. 자꾸 47석 갖고 제로섬 게임 갖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 하려는 게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비례대표 선거에서 시선을 밖으로만 뻗쳐도 전혀 그런 게 없죠. 싸울 일이 없잖아. 그렇죠? 지금 수많은 지역구 253명의 후보들이 뛰어다니면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비례대표 선거에 잡혀 있을 거예요? 어? 선거 포기하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이 단합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서 개국본을 공격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비례가 전부인 것 같이 지금 위장을 하는데 비례는 이미 저쪽 비례 후보 나오고 이쪽 비례 후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민주 진영이 어떻게 투표하든 간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지역구로 가세요. 비례는 잊으세요. 알겠죠? 이제는 비례는 잊어라. 비례는 잊어라. 지역구도 더불어. 비례도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당으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어느 정당 어떻고, 어느 정당 어떻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왜 그러냐? 총선에서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놈의 비례 언제까지 지금 얘기할 거야? 어? 이제는 유권자들의 선택. 알겠죠? 무조건 자기 지역구에서 치열하게, 지금 아마 내가 보면, 백석 갖고 막,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도 굉장히 100표 갖고 1000표 미만 1000표 미만 갖고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게한 3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박빙인 지역도 많고, 뭐 최재성 의원뿐만 아니라 고민정, 최재성, 이수진 이런데 여러분들 신경 쓰세요. 이기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이기겠지가 아니라 이겨야만 하는 선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제가 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저는 왜4.15 총선이 진짜 무서운 선거가 돼야 되냐면, 제가 사실 2016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봤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민주 시민들이 나중에 무너뜨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은 대한민국 조중동 카르텔과 재벌 권력과 검찰 권력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사실 싸움이 나갖고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가.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시민들은 나중에 촛불을 들어서 무너뜨렸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은 검찰 권력, 재벌 권력, 언론 권력, 청와대 권력이 여태까지 하나로 뭉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해 왔는데, 박근혜라는 정부 안에 최순실이가 옆에 있었고, 그 균열이 일어나면서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무너뜨릴 때 제일 앞장섰던 인간들이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JTBC와 TV조선이에요. 그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한겨레가 앞장을 섰을까요? 경향이 앞장을 섰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JTBC, 한마디로 조중동과 TV조선이 무너뜨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왜 이거를 봐야 되냐? 잘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단 조중동 카르텔이 깨져요. 그렇죠? 항상 조중동 카르텔이, 지금 저는 왜 위기감을 느끼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조중동이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를 겪으면서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적폐 언론들이 똘똘 뭉쳤어요, 지금. 저들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지금 직결하고 있어요.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 그쵸?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도 진짜 긴장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는 결국은 JTBC와 TV조선에 의해서 무너진 정부고, 그 이후에 시민들의 민주적인 박근혜 탄핵의 요구에 그들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자세히 보면 조중동은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손석희가 하차하면서 JTBC의 논조가 갑자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터졌을 때 JTBC가 저럴지 몰랐죠. 그게 바로 JTBC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JTBC의 모습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JTBC라는 방송은 조중동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었죠. 지금 어때요? 언론이 뭉쳐 있어요. 그 언론이 뭉쳐 있다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이 뭉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그냥 무너졌을까? 검찰과는 어땠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검찰과도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 권력을 늘 이용해서, 늘 저들이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재벌에게 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친언론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는데, 초반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검찰과 각을 세운 게 뭐예요? 검찰은 동일체인데 최동욱 검찰총장을 날리면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그냥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그러니까 국정농단에서 수사를 저렇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먼저 검찰을 쳤기 때문에 검찰은 벼르고 있다가 국정농단이 터지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를 날린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카르텔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가만 생각하면 소름 돋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갖고 적당한 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이 정권과 같이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을 날린 거예요. 아, 최동욱을 날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니네 그랬어? 한번 보자.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검찰과 균열이 갔고, JTBC에 손석희가 나오면서 조중동 카르텔이 깨졌고, 재벌 권력과 또 삼성과도 삐그덕거렸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촛불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 박근혜 정권을 몰락을 시켰지만 그 시작은 사실상 JTBC와 TV조선이 앞장섰거든요. 청와대는 어땠어요? 청와대와 TV조선, 즉 조선과 청와대는 늘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조선의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청와대 왔어요? 송희영 주필 사건에 우병우와 전면전으로 붙으면서 검찰이 사실 청와대가 우병우와 송영 주필이 싸우면서 이미 TV조선도 청와대와 각을 세웠거든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때는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적폐들은요. 균열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를 3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다시 이번 총선에서 저 균열을 무너뜨릴, 더 균열을 깊숙이 더 흔들어 놓지 않으면요, 저네들은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에요. 쟤네들은 지금 무너졌던 조중동이 회복되고 있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너졌던 조중동이 회복되고 있어요. 무너졌던 검찰 권력이 또다시 이 정부에게 대놓고 칼자루를 들이대요. 대놓고 재벌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맞서고 있어요. 4.15 총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4.15 총선에서 저 재건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저들은 더큰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는 거예요. 그쵸? 되게 무섭고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검찰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켰다고 얘기하지만 저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힘만 빠지기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중동 카르텔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요. 재벌 권력들은 경제 위기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벌을 어떻게 개혁을 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특히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던 거죠. 제가 볼땐 그래요. 지금 엄청난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례당에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요. 4.15 총선은 반드시 진짜 말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밭을 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4.15 총선을 제2의 반민특위의 법정으로 만들어서 저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저 균열을 더 균열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보수의, 그러니까 수구들의 재건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막지 못하면 더큰 힘을 가지고 더 크게 물어뜯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례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비례 싸움이 아니고 지역구 싸움이에요. 제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더불어 시민당 지지자들도 비례는 이제 양측이 알아서 공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정도 싸우면 된다. 이제는 지역구에다가 눈을 돌려라. 지역구에 눈을 돌리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수 있다. 알겠죠? 지역구에서 패배해놓고 비례 탓할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에요.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요, 문재인 정부 끝에 정말 막판에 힘들어져요. 제발, 여러분들, 대통령 저렇게 열심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말만 끼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눈앞에 있는 적이 누군지 보셔라. 알겠죠? 진짜 눈앞에 있는 적이 누군지 보시면 지금 비례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보이시죠? 진짜 저는 소름 끼쳐.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를 촛불이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는 JTBC와 TV조선 조중동이 작품이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작품이 무너뜨린 거고, 그때 촛불 시민들은 들고 일어나갖고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무너졌던 언론 권력의 카르텔이 다시 뭉치고 있고, 검찰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칼을 직접적으로 들이대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잠이 안 와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우니까 4.15 청소년들은 진짜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짜 저 100년의 카르텔을 마지막으로 종식시키는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들의 부활로 다시 저들이 재집권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알겠죠? 비례 얘기하지 마세요. 비례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에요. 47석 갖고 이제 지지율대로 그냥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나 지역구 선거는요, 이김은 the winners take it all.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가요. 그렇죠? 지금은 지역구가 중요한 선거지. 여러분들 비례에 자꾸 비례 갖고 싸움 붙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작전 세력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례하면 싸움 나오는 건 얼마, 이 작전 세력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신나거든. 어? 엄청나게 신나거든. 야, 이 얘기만 하면 싸움 붙어. 이 얘기만 하면 싸움 붙는데 얼마나 신나겠어. 어디 응원하는 척하고 옆에 딱 서갖고, 야, 지역구 막 얘기해. 그럼 그거 갖고 계속 싸움 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다가 제2의 이재명 지사님 그 당시 문제가 또 불거지면 또 지지층이 갈라지면 뭐다? 총선을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요, 대선은 거의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왜? 총선이 끝나고 나자마자 결국은 저 모든 선거판은 대선 전국이에요, 이제. 대선을 준비한다고요. 지지층이 싸우고 지지볶고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대선에 한마음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딴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좋은 비례들 나오면 알아서 투표하시고 비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 민주시민들은 이제는 비례에 신경 꺼라. 진짜 민주시민들은 지역구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현명해지셔야 돼요. 싸울 만큼 싸웠잖아. 그렇죠?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이제는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 정말 이름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름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전 지역에 253 지역구에 후보를 다 냈어요. 전 지역에 후보를 다 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TK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역 원래 힘든 지역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희 스타터 파티비도 내일부터는 하루에 꼭두 명씩이라도 현재 지역구 출마를 했는데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선거 운동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꼭 불러갖고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는 어디다? 지역구다. 딴거 없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냥 지역도 더불어, 비례도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있는 정당으로 요 구호 하나만 딱 외우고, 그다음부터 이제 비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지역구, 본인들이 있는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왔고, 어떤 후보가 지금 열세이고, 천표 차이로 떨어지고, 이기고 할수 있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구가 승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싸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알겠죠? 아니, 47석 갖고 뭐 죽으니 사니 싸우고 있어. 지역구 250개에서 200개만 이겨봐. 안 그래? 지역구 253개 중에서 200개만 이겨봐. 진짜 씨 만세지 만세. 예?
지역구에서 150개 이상만 이겨봐. 어? 만세지. 어? 그거는 지역구 얘기를 하면 갈라치기가 안 통하니까 지역구로 가자고. 어? 지역구에서 막 200석, 180석 이겨봐요. 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어? 여기서 정의당 얘기도 하지 마. 뭐하러 정의당 얘기를 해? 우리의 적은 미래통합당이야. 어? 우리의 적은 미래통합당이지 여기서 뭐 정의당 거 뺏어오자 이런 소리 하지 마. 한 놈만 패, 한 놈만. 정의당이 왜 나와 거기? 미래통합당만 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안 그래요? 총선을 하면 정의당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한 놈만 패.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이기는 선거로 하면 돼요. 어? 제발 지역구에서 승리해갖고 비례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원망하고 그런 일 하지 마. 지역구 대승하면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우리 진짜 민주시민들이라면 비례는 이제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더불어 하면 돼요. 쌍더블. 어? 그냥 더불어 대통령 있는 정당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 그렇게 가요. 네.